이번 2021년 1월 11일에서 14일 동안 CES가 디지털로 오픈하였습니다. 네바다 대학의 도움과 함께 CES의 주요 토픽 중 하나를 선정하여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속해 있던 그룹9에서는 AI 분야를 선정하였고 그중 뷰티 산업과 관련하여 조사했습니다. AI 하면 우리는 대부분 AI 스피커, 스마트홈 같은 것들을 떠올리지만 CES에서 살펴본 AI와 관련된 뷰티 상품들을 통해 AI가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의 깊은 곳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감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살펴본 뷰티 부문으로는 아모레 퍼시픽의 리팩터리 바이 컬러 테일러, 아트랩의 스킨 로그, 리노의 향수 메이커 등이 있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리팩터리 바이 컬러 테일러는 앱으로 고객의 피부톤을 인식하고 고객이 원하는 텍스처, 베이스 컬러를 입력받아 오프라인 지점을 통해 맞춤형 립 제품을 생산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아트랩의 스킨 로그 또한 앱을 통해 고객의 피부 상태를 분석하는데요. 이에 연장선으로 인식한 피부 상태에 기반하여 고객에게 맞는 화장품을 2주마다 집으로 전송해주는 매니폴드라는 구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리누 향수 메이커의 경우 앱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을 고르면 기계 내부에서 향수를 조합해 원하는 향수를 제작해줍니다. 향수 카트리지가 바닥날 시 이 또한 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려줍니다. 이 세 가지 모두의 공통점은 각각의 사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AI는 사용자의 세세한 사항까지 고려하여 정해진 선택권이 아닌 개인이 속한 다양한 인종, 성별, 나이대를 어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택 과정을 AI가 인간 대신 도우면서 비대면 주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AI를 통해 집단을 넘어서 개인에 맞는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시대가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네요.